야, 이것만 놔두고. 끝내 말하지 못하니 말 전해다. 끝내 말하지 못하니 말 전해다. 그걸 좀 찍어줘요. 오케이, 오케이. 가려다오, 가려다오. 검은 구름마저 달빛을 가려다오. 다도. 다에도 악센트를 한번 넣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번 앨범 되게 신비하고 매혹적이면서 아름답고 하지만 또 위험한 존재인 저걸도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앨범인데 저희가 그동안 보여드린 라이브드 앨범과 데뷔 앨범에서의 세계관 스토리가 조금 녹아있기도 하고 이 앨범이 갖는 스토리 자체가 되게 흥미롭기 때문에 달님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앨범이에요. 순간의 떨림, 순간의, 순간의 떨림. 따스한. 다시 해볼까요? 달 아래 너는 참 아름답구나. 그냥 이번에는 좀 가자와 다른 가자와 투어라서 섞은 느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사 자체도 뭔가 예를 들면 저는 약간 다시금 내게로 오라 약간 이런 류의 예스러운 말인데 좀더 약간 표현을 예쁘게 할수 있는 말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바람 따라 무심코 지나치고 아이예요? 무심코 지나친 그게 바로 너였구나.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요, 요. 시간을 거슬러 저 새들처럼 훨훨 더 높이 날아가. 칠흑 같은 밤 홀로 우는 달. 그빛 따라 네가 피고. 네. 한밤의 밤에 한밤의 밤에 빛눈부신 빛처럼. 예전에는 좀 파트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프레이즈가 좀 길어져가지고 호흡을 길게 써야 되니까 그것 좀 어려웠고 또 느낌을 내는 게 곡의 느낌이 되게 좀 아련아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목소리에서도 좀 아련한 느낌을 주는 거에 좀 초점을 두고 아무래도 그거를 더 살리려고 하는 게더 어렵지 않았었나. 괜찮겠어, 그거? 옆으로 하는 거? 셔크핫은 또 이제 셔크 호로 이제 또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어스 시어터의 첫 시작을 알린 곡이자 이제 달님들이 굉장히 또 듣고 싶었던 곡 중에 하나인데요. 매드맥스 영화를 또 느낌을 담아서 새롭게 또 편곡도 하고 제목도 재탄생하고 또 굉장히 예전과는 다른 느낌의 셔크핫이 탄생했거든요. 배경이 너무나도 잘 어울려져서
진짜 그냥 저희가 그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더 몰입하기 굉장히 쉬웠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데뷔 전에 했었던 곡이었지만 이번 어스 시어터를 통해서 오히려 더 저희가 한층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스 시어터 프로젝트로 보여드린 음원답게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의 명대사인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라는 메시지가 담긴 곡인데, 진짜 요즘 되게 치열한 사회잖아요. 이 현실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여유롭고 또 인생은 좀 아름답다는 좀 미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해안이라 그런지 굉장히 바람이 엄청 많이 불기도 했고, 또 눈 뜨는 게 아무래도 바람이 많고 또 모래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그런 핸디캡이 있었지만, 또 뮤직비디오 보니까 청량하게 잘 또 감독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심이라도 숨을 쉬게 해준 뭐야 그도 가까운 눈, 심이라도 숨을 쉬게 해준 누구 터질 것만 같네. 맞아요. 약간 흐름을 줄라 했었는데 그때는 약간 발음을 좀 더 들리게 달라 하셔가지고 푸른보다는 구름보다 높겠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 떨리네요. 이 파도... 다시 했습니다. 이 파도에 아하, 감을 좀 잡아야 돼서 이 파도에 도에 이 파도에. 저는 아...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에요? 에. 끝. 이 헤엄쳐라는 곡을 만들게 된 계기라면 아무래도 그 저희 형규 형이 먼저 이제 함께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해 주셔서, 근데 바로 또 비트에 이미 좀 작업을 해 두신 게 있어 가지고 그거를 듣고 바로 이제 건학이랑 저랑 바로 되게 빠르게 써내려갔던, 네, 아무래도 이게 좀 작곡의 그 묘미가 아닐까 싶은데, 막 몇 날 며칠에도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이렇게 또 뭐 갑작스럽게 뭐 그냥 해볼까 했는데 너무 좋게도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되게 약간 보물 찾기 하는 기분이랄까요? 되게 뭔가 그런 점에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보컬 모니터 조금만 키워주세요. 사랑의 결말은 무한이면도. 네. 사랑의 결말은 무한이면도. 네. 가다가 또 할게요. 또 물을 뿜내 불이 타다가도. 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 오, let's get it. 오케이. 오케이. 에너지 있대. Don't wanna paranoid. 오케이. Don't wanna be paranoid. All day but a chill so the noise. Stop. 그 사랑의 결말은 뭐 아니면 돈은 바이너리 코드의 물과 기름에 이어지는 연장선 스토리를 갖고 있는
같이 이어지는 세계관을 가진 곡이고요. 또 포인트로 두고 싶은 게 있다면 브라스와 신스 베이스가 굉장히 통통 튀어요. 그러면서 좀 신나는 분위기의 트랙인데 그 와중에 이제 가사랑 이제 멜로디에 대한 그런 무드는 또 그와 반대로 굉장히 센치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오늘은 세 번째 연습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안무를 배우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고 댄서분들과 무용단분들과 함께 단체 연습을 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함께 하는 연습이라 정신이 조금 없어요. 레이븐이 랩을 한다. 홍홍홍. 인간극장 같네 되게. 뭐 하세요? 오케이! 뭔지 알 것 같아. 자 할 것도 없으면 자. 여기 끝난... 있는 호랑이에 대해 호랑이랑 무슨 사이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재영은 지금 완벽하게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어. 이렇게 돼야 돼. 노래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이 노래는 꼭 한번 퍼포먼스를 뭔가 한번 구상해 보고 싶다,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뭔가 저한테 와닿는 그런 곡이었어요. 그래서 듣자마자 그냥 제가 먼저 스스로 머릿속으로 뭔가 구상을 할 정도로 너무 노래가 일단 좋았어서 그래서 먼저 안무를 짜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워라민의 그 댄스 브레이크 파트가 어떻게 보면 이번 앨범 저걸또라는 그 네이밍의 가장 주된 포인트? 하이라이트라고 뭔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늘하늘하고 그 애틋한 그 워라민 곡 속에서 강렬하면서도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그 감정들? 사무치는 감정들이 그 댄스 브레이크 그 파트를 통해서 뭔가 폭발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안무성이 한 일곱, 그 같은 부분만 여섯 번인가 바뀐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뮤비 찍기 직전까지도 바뀌었으니까. 저희가 그 뮤비 찍기 전날 밤부터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그 시간까지 계속 안무를 바꾸고 그래가지고 좀 되게 힘들었죠, 어떻게 보면. 안무를 우리는 외워서 당장 찍어야 되는 상황인데 안무가 계속 바뀌니까 거기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2시간 남은 것 같아요. 한 2시간 10분 정도 남았네요. 네. 아, 난 걱정돼. 뭐가? 내일 뮤비가! 그렇답니다. 원래 시어터를 하려고 했던 곡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네. 또 이게 타이틀이 됐잖아요. 그만큼 그쵸. 더 높은 퀄리티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나이스. 뮤비를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곤하고요.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뮤비 비하인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달님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떨어뜨려. 아, 알겠습니다. 처음 이제 첫날 첫 개인 씬을 찍었었는데 제가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발이 크다 보니까 계단에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안 보고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조금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소에는 세트 촬영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공간에서 나는 분위기와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같이 느껴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냥 초록 배경이다 보니까 저희도 어떤 분위기가 날지 상상을 하고 연기를 하고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점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워라미는 그냥 제가 가사 쓴 거 그대로 눈을 가려도 이제 아름다운 대상에 오매불만 기다리는 그런 그리움을 표현한 것 같아요. 저는 붉은 달을 택하겠습니다. 밤하늘에 뜬 붉은 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에 붉게 물든 달? 달은 지고 다시 뜨는 거고 근데 꽃은 지면은 거기서 생명이 끝이고 다른 곳이 피어나기 때문에 원래의 본질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달을 사랑하는 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차갑고 고독한 느낌인 거잖아요, 그 붉은 달이. 그건 이미 경험을 봤으니까 꽃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 달을 사랑한 꽃. 저희가 앨범에서 말한 붉은 달은 되게 한편으로 아름다우면서도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외롭잖아요. 또 외로운 사람을 위로해주는 건 좋아하기 때문에 꽃이 좀 더 저한테 맞지 않나. 저희 이번 벌써 여섯 번째 미니 앨범이더라고요. 굉장히 저희가 진짜 참여도 많이 하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정말 그만큼 신경도 많이 쓰고 저희들의 모든 노력들이 들어간 앨범이기 때문에 정말 그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만큼 좋은 앨범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네. 잘 될 겁니다. 달님들이 가자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국적인 미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좋아하셨는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어스 시어터로 미리 공개됐던 곡 말고도 정말 좋은 수록곡들 많이 꼭꼭 눌러 담았으니까요. 이번 앨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러드문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저희 타이틀곡 워라민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